다음 달 단계적 일상 회복, 즉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오늘부터 마지막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작됩니다. 사적 모임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도 연장됐는데요. 관련 소식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종호 기자. 네, 보도부입니다. 네, 오늘부터 2주간 새로운 거리 두기 조정안이 적용되죠. 네,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시행한 지 약 1년 반 만에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마지막 거리 두기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앞서 방역당국은 확진자 수가 안정이 되고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어서면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계획임을 밝혔는데요. 그 시점은 11월 초로 예상을 했습니다.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사실상 마지막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이 시행되는 셈입니다. 새로운 조정안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8명, 비수도권에서는 10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합니다. 다만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최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또 거리 두기 4단계인 수도권에서는 독서실과 공연장 등을 자정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프로축구와 같은 스포츠 경기도 백신 접종자에 한해 실내는 20%까지, 실외는 30%까지 입장할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자정까지 연장됩니다. 여기에 결혼식장은 최대 250명까지 입장이 허용되고요.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수도권 최대 20%, 비수도권은 최대 30%까지 수용이 가능해집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거리 두기가 종료되는 다음 달 1일부터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 말에는 접종 완료율이 70%에 도달할 전망이어서 앞으로 2주 동안 방역 상황이 크게 나빠지지 않는다면 위드 코로나 전환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이미 삼성전자와 현대차 같은 기업들도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해외 출장과 대면 회의를 허용하는 등 완화된 방역 지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18일 0시 기준 전국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1,050명을 기록했는데요. 지난 7월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